우리나라 안보 실태를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많은데요. 기밀을 지켜야 될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쪽의 어떤 비밀 인사를 만나서 돈을 받고 또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기밀을 팔아넘기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나라가 운전할 수 있겠는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신문 읽어드리면서 소개했던 그 제목, 돈을 더 주면 기밀 더 줄게, 마치 장사꾼들이 뭘 흥정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홍 기자님, 이제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기가 막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볼 때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정보사에서는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몰랐기 때문에 막 수사를 해서 어제 그 수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조금 설명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군무원 A씨는 2017년 4월에 정보망 관리를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국을 하면 우리 군에 이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7년 동안 30건의 기밀을 넘긴 겁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작성한 문건은 손으로 필사를 해서 부대 밖으로 빼돌렸고요. 다른 부서의 기밀은 무음 앱,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찰칵 소리가 안 나도록 어플을 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파일을 그대로 중국에 전송할 경우 덜미가 잡힐 것을 또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압축 형식으로 쪼갠 뒤에 각각 비밀번호를 걸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전달했냐면요. 온라인 게임에 중국 요원과 동시 접속한 뒤에 음성 메시지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거죠. A씨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측에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적극성까지 보였고요. 40회에 걸쳐서 무려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군이 확인한 내용만 차명 계좌를 통해서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네. 최 교수님, 제가 홍 기자로부터 방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같이 발달된 시대에 뭐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프린트 단추 눌러서 출력되는 것, 네. 또는 뭐 사진을, 소리는 안 나게 했다고 합니다만 누구나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또 찍기도 하고 심지어 메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이건 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것 네. 같아요. 뭐 사진 메모하고 출력하고 네. 사진 찍어 캡처해서 보내고. 글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일반인들보다도 더 이건 수준이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보사가 예. 이 부분을 몰랐던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네. 7년 전에 이제 중국 공항에서 체포된 다음에 포섭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자체가 그러면 공작에 실패한 거죠. 여기서 이제 중국 거를 알기 위해서 보낸 건데, 우리 공작원을 보낸 건데 말하자면 네.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오히려 역 포섭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7년이 7개월도 아니고 7년인데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수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밀이 유출됐다. 네. 돈을 보내라 그러면 더 보낸다. 이게 도대체 어느 무슨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이게 정말. 네. 그래서 우리 정보사 최근에도 뭐 블랙요원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보 관련 특히 정보기관이 총체적인 기강회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어떤 뭐 단순하게 감사 감찰의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거 뭐 거의 간첩죄나 마찬가지죠. 뭐 이게 법률적으로 간첩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수사를 해봐야지 알 것이고, 네. 북한과의 연계성을 봐야지 안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봐 볼 일이지만, 뭐 이런 게 간첩이 아니고 뭐가 간첩이겠어요. 이건 네. 정말 정보사 차원도 그렇고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세심한 뭐 새로운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정보사 관련 보도들이 말이죠. 양 기자님,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붙잡았으니 기소를 할 때 형법에 의해서 기소를 할 것 같아요. 형법에는 이제 간첩죄도 있고 이적죄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이거 어느 쪽으로 기소를 한 겁니까? 이번에 지금 기소된 범죄가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처벌의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간첩죄가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근데 지금 이게 정보가 유출돼서 중국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게 형법
체계상 적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국은 지금 현행법 체계상 북한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 간첩죄 처벌이 안 되는 것이냐 굉장히 불합리하다. 네. 물론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지만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군형법 같은 경우에는 간첩죄가 법정형의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중하게 취급되는데 일반 이적죄는 뭐 무기 또는 3년 이상 굉장히 낮거든요. 그거보다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무기 대표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긴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정형상 뭐 사형 무기 뭐 이렇게 규정은 돼 있고 3년 이상 일단 최소한 3년 이상은 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처벌의 공백이 있는 이상은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이제 정치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의 핵심을 이번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사의 군무원이 중국 쪽에 저 정보를 팔아넘겼는데 팔아넘겼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중국 쪽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북한 쪽을 살펴보다가 북한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송 국장님. 네. 그렇다면 간첩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간첩죄가 가능하죠. 네. 적국이고 또 어차피 지금 중국으로 갔지만은 이것이 북한에서 활용이 됐으면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갔죠. 네. 넘어갔으면 이것은 당연히 간첩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지금 북한과 그때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아주 좋을 때예요. 7년 전이면은.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 확보한 자료가 충분히 북한에 많이 넘어갔을 것이고 그것을 네. 북한에 활용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군무원이 이번에 적발된 군무원이 이 그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주문형으로 계속 이제 보내줬어요. 네. 그러다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그 자기가 할 수가 없으면은 다른 정보들을 줬다는 거거든요. 네. 다른 기밀 정보들을. 예. 그러면 정보사 안에 있는 기밀 중에 상당 부분은 북한과 관련된 거죠. 네. 북한과 관련된 거면은 중국이 그 북한과 관련된 것을 확보를 했으면은 저 관계가 좋을 테니까 당연히 넘어갔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것을 왜 7년 동안 이렇게 적발을 하지 못했느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다른 데서도 어떻게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전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수미테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네. 수미테리 사건도 그때 전임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국정원 간부들이 전부 다 뭐 CCTV에 다 노출이 되고 아주 허술하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걸렸는데 이번에 이것도 7년 전이면은 전임 정부 거예요. 네. 전임 정부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보 의식이 굉장히 무뎌졌고 그때 뭐 어떤 뭐 휴민터들 철수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그 너무나 허술한 우리 정보망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하나 둘씩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또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급하게 고쳐야 될 것은 법령을 고쳐야 되는데 이 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좀 넓히는 이런 부분을 우선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야당에서 그걸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